어머머머머. 헐. 헐. 설마 얘랑 싸워야 돼요? 야. 야. 치유의 무력. 체력을 전부 회복시킵니다. 뭐라고? 개쩌는 게 있는. 드디어 회복약이 만들어졌어요. 자, 귀신 들린 분 가서 일단 보물 다시 얻어보도록 합시다. 자, 진지하게. 대충 봐도 보이네. 오메가급 보물? 뭐야? 어? 그냥 큰 상자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었어? 오메가급 보물은 뭘까요? 합성템이 이미 완제품이 나오는 건가? 돌진의 방패. 뭐야 이거? 황금검이야? 에? 이게 뭐지? 와, 잠깐만, 이게 뭐야 진짜? 이거랑 이렇게 합성하면 되나? 플러스 2 대검. 피해량 7. 재선택은 뭐야? 초당 피해량 9.5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보다 좋은 거 아냐? 아니네. 이게 좀 더 좋네. 일단 잘 가지고 있어 봅시다. 오메가급, 델타급. 뭐? 야, 이것만 색깔이 있어. 그리고 4000 용력이야. 하지 말라는 건가? 이번엔 마법봉이 좀 많이 있네요. 돈 열심히 모아서 얼어붙은 고개 가봅시다. 얼어붙은 고개. 화속성 공격을 해야 되는 건가? 어? 원거리 공격하는데 저 자식? 어깨 아프잖아. 피가 많네 애들이. 좋아. 망치로 때리니까 살짝살짝 밀리는데? 어, 근데 생각보다 빡세요. 야, 난이도 제일 낮은 거거든, 이거? 자,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법봉을 이제 좀 많이 써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넉백도 필요하고. 이건가? 이게 넉백인가? 적들을 밀어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걸 5번으로 하고 봉을 엄청나게 많이 사자. 그 다음에 조합을? 불속성 돌이 뭐지? 이거 두 개도 조합이 돼요? 에? 에테르 속성론이 조합이 되네? 이게 불이지 아마. 불이랑 이거랑 조합되나? 불마법봉. 이성 불마법봉. 아주 완벽해. 어딨니? 이성 불마법봉. 여기 있다. 이렇게 5성으로 해봅시다. 아니, 5번으로.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건 다 이기지 않나? 싸워보자. 넉백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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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도 엄청 잘 박혀요? 지금 막 거의 한 20씩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데미지 12. 아, 좋아, 좋아.
녹백 개사기네. 진작에 이렇게 할걸. 아 좋아 좋아. 한 대도 안 맞고 깨겠다 이거. 아 잘 밀린다. 커다란 애도 아주 그냥 쑥쑥 밀려요. 아 기포식자 한 대도 안 맞고 깨겠네. 진짜 밀어내는 거 하찮아. 아 근데 재밌어. 밀리는 거에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뭔가 화려한 액션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되는 게 너무 기쁘고 재밌어. 밀릴 때 물음표 떠요. 어? 이거 왜 이래? 어? 어? 아 이 녀석이? 저 뭐야? 보스인가 봐. 와 야 보스도 미.. 와 미쳤다. 봤어? 와 딱 공격하려고 하는데 뒤로 밀려가지고 한 대도 못 때렸어. 개쩔어. 뭐 나오니? 방패 얼음마법봉? 얼음은 또 주제에 왜 이렇게 고퀄이야? 어? 야 다른 마법봉 울겠다. 와 진짜 어떤 건 하트고 어떤 거는 별표고 어떤 건 무한대고 이건 뭐 알 수 없는 무슨 아랍어같이 생겼고. 그런데 이거 완전 와 고퀄 보소? 이제 슬슬 다른 데도 가봅시다. 이제 좀 빡센 데도 도전해봐야지. 넉백으로 싸워보자고? 저 보스 밀릴까? 저렇게 커다란 애가 밀릴까? 애초에 쟤도 원거리 계열인데 안 밀려? 좋아 피를 회복할 때가 왔어. 짜잔 후려쳐. 포션 한 번밖에 못 먹네. 아 맞다 투페이지 얘네. 죽었냐? 와 진짜 개빡세네. 버섯숲 너무 어려워요. 버섯숲 너무 어려워. 사성으로 가자. 사성. 사성에서 타르 녹아다 놔야지. 손 업그레이드? 갑자기 이게 왜 생겼지? 물약 혼합. 어? 뭐야 이거? 돌 20개 혼합. 돌 20개를 혼합하면 어때? 강화의 물약. 10초 동안 공격에 기절 효과가 적용되고 두 배 피해를 입힙니다. 아, 아프. 아, 이게 포션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네. 오. 어, 이거 조합법이 또 여러 개가 나오나 봐요. 어, 비약 조합서는 또 따로 있나 봐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포션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만 더 조합해 봅시다. 이런 거. 강화의 물약이 가득 찼습니다. 교체하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뜨는구나. 그럼 이제 버섯숲 가능하겠네. 아닌가? 아... 회복이냐... 데미지 두 배냐... 얼어붙은 고개 나가자. 아 이게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바뀌어가지고. 그니까 얼음 맵에서는 뭐 딱히 얻을 수 있는 게 없네요. 뭐야 이건? 뭐지? 어? 오우 오우 왔다 파 바람 부는 거야? 아야 아야 오, 야, 나 얼어서 공속이 엄청 느려졌어. 죽었다, 이거 절대 못 잡는다. 야, 피가 1800이야. 장난 아니야? 아예 포션 날리는 거야. 아깝잖아요.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자, 조합을. 불계열의 적과 교전 중일 때 방어력이 0.24 증가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은 불은 쉽게 깨려나? 으앙.
진짜 미쳤다 게임. 와, 할 말이 없다 내가. 진짜 RPG 게임이구나 이거. 아, 머리 터질 것 같아 지금. 점점 많아지니까. 방패 종류가 은근 없는데? 그냥 방패 속성 박는 것도 안 돼요. 원래요? 아, 혹시 방패에다 이 마법봉이랑 합쳐야지 이게 조합이 되나? 한번 해볼까? 아, 그러네. 와, 방패 만드는 게 생각보다 엄청 힘든 거였네. 진짜 상자를 그냥 까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조합하는 것보다. 자, 그러면 불공격을 포기하고 방패로 가보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봉을 포기해 그냥. 깔끔하게. 불방패. 얼음 계열의 적과 교전 중일 때 방어력이 0.24 증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적들이 6만큼의 피해를 입습니다. 와, 야, 이거, 아, 공격도 되네? 그럼 불 마법봉과 불 방패로 조합을 짜서 가보자. 난 짱세다. 불 세팅이다. 다 덤벼라. 형 겁나 세다. 오, 야, 피가 안 달아. 방어도가 계속 차니까요. 피가 안 달아요. 방어도는 다시 차고. 어? 아니,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와, 야, 피 150을 그냥 잡는다. 한 대도 안 맞고. 어, 근데 너무 아픈데요? 어, 방금 건 너무 치명적인데요? 편안. 자, 보스가 지금 관건인데. 아, 스타일리시한 볼레미아 흐림니르. 어우야, 어우야, 빛나감도 뜬다 이제. 근데 방어도로 어느정도 버티기는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데? 이게 방어도가 다 달면요, 차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거 봐, 잡을 수 있을까?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물약이 있었으면 잡았다. 근데 그죠? 어우야, 느려. 아, 제가 바람 부는 게 내가 공속 느리게 되는 그 상태 이상 효과구나. 차가운 바람을 불게 해서. 이제 반피 까였어. 나는 반피 넘게 까였는데. 아, 두나 두 개.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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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근데 확실히 속성 따져서 싸우는 게. 야, 이거 포션 있었으면 잡았다. 돌이랑 타르 하면 어떻게 될까? 데미지가 오르고 피도 찰까? 체력의 절반을 회복하고 전체 체력과 같은 양의 방어력을 획득합니다. 개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다시 싸워. 자, 내가 돌아왔다. 피가 절반이 찬다고 했으니까 피가 13되면 바로 먹으면 돼요. 방어도 있는 게 진짜 개꿀이야. 방어도가 0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계속 차면서 막아주거든. 이제 쓸 때 됐나?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봐. 지금이야! 짜잔! 아, 방어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다네. 천천히. 방어도를 유지하려면은 확실히 방어구 템을 껴야 되고, 일단 있는 방어도는 천천히 다네요. 유지가 안 되면. 그래도 좋아요. 이거 깼다. 근데 저렇게 커다란 애가 계속 돌팔매질만 하네. 봐주고 있는 건가? 귀엽네요. 이 도트 데미지도 무시 못해요.
딜이 계속 박히잖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렇게. 죽었다. 예스. 트리스켈리온의 돌. 뭘까 이건? 뭔 돌이야? 응? 왜 안 끝나지? 부서진 다리. 다리가 부서져 있네? 황량한 절벽에 흔들다리에 잔해가 애잔하게 걸려있습니다. 막다른 길 너머엔 눈보라 사이로 거대한 건물이 서있는게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부서진 다리. 작업실. 마법 조합하기? 아, 방금 얻은 돌로 마법... 뭐야 이게. 아, 이게 마법이 깃든 아이템인거야? 모르겠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판자를 만들려면 목재가 30개! 30개래 미쳤나봐. 300개! 오케이. 오랜만에 사성 좀 한번 가볼까? 자, 서로 옵션이 다른 방패, 같은 종류의 방패가 나왔거든요? AP와 A 대문자 A거든? 이것과 이것을 조합하면? 그냥 AP로 나오네요. AP가 더 상위인가봐, 그냥 A보다. 아, 아니면 왼쪽 걸 따라가는 걸지도. 그렇네.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 속성 한 다섯 개 있는 것 같아요. 얼음, 에테르, 독, 불, 용력. 맞아, 용력이다. 자, 그 다음에 방패랑? 이제 일반적인 무기는 거의 통용이 안 되고 이런 것들 이제 버려야 돼. 이제 대세는 마법봉과 방패의 시대라고. 궁금한 게 거미랑 마법봉을 섞어보자고? 어? 잠시만요, 검에다가도 속성 부여가 돼요? 와, 오져버렸고. 와, 진짜. 아, 여기에다 속성을 부여해서 싸워야 되는. 아, 어떡해! 나 이때까지 완전 개삽질했어. 마법봉보다는 거미지. 그럼 대검하고도 섞일까요? 봉이 없어요, 이제. 이제 봉이 없어. 다 썼어. 하나 사와볼까? 옵션 붙은 거 말고? 그러면, 거미랑, 이거랑 만들어서, 일단 대검을 만들고, 이 대검에다가, 이거를. 아, 엄마! 자, 이제 확실하게 정합시다. 1번은 타격 계열. 저 패는 용. 2번이, 돌격하고, 돌격하고 그냥 후려쳐. 자, 이게 2번이고 에테르 계열 3번, 불 계열 4번, 독이 5번, 그 다음에 얼음이 6번, 그 다음에 용력은 아직 방패를 못 채웠으니까. 근데 용력이 에테르 계열의 적이잖아. 에테르 계열의 적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 우리는 지금 목재가 많이 필요해요. 이미 다 모았네요? 만듭시다. 자, 목재 가공 중. 다리 고치기! 고치는 중. 다른 거 못하냐고? 모르겠네? 될 것 같기도 하고. 다리 건너기! 좋아. 어떤 속성이든 용력 속성만 아니면 돼. 난 다 싸울 준비가 됐어. 아니, 에테르 속성만 아니면 돼. 와, 뭐야 이거? 에? 뭐야? 에? 나 방금 뭘 본 거지? 뭐야, 나 방금 지나친 거 뭐예요?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야. 그 와중에 청소부 있는데? 신전.
나가라자께서 우리를 거두시길. 걱정도 얘기도 하지마. 정문을 청소하는 동안 달을 더 잘 보려고 가면을 벗은 것뿐이니까. 그래도 가면은 써도 안 그러면 경비병들이 침입자로 간주할 거야. 여행하니까 대연애가 생각나네. 나랑 노래라도 부를까? 좋아요. 소름 돋았어. 음이 왜 이렇게 좋아? 조만간 공양을 할 거야. 거기서 보자고. 오, 쩔었다. 오, 무서워. 이제 진짜 센 적들과 싸우게 될 것 같아요. 저거 움직이는 거 아니겠지? 문 앞에도 저거 있던데. 복도가 엄청 기네. 어? 저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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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지금 독 걸린 거예요? 독 사라졌는데? 뭐야? 그럼 끝났어? 이? 이? 일단 그래. 어? 뭐야 이거? 갑자기 생겼어. 마법봉 방패 가면을 만들어야 될까? 아 근데 딱히 가면 마법 좋아하나 하긴 나 진짜 뭔지 모르겠거든. 22분이 아니라 22시간이었네요 이거. 상자 지금쯤이면 22분 지났겠지 하고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근데 아까부터 맵이 넓혀졌을 때 이동하는 곳 있잖아요. 던전 말고 이동하는 곳 이렇게 데드우드강 건널목 청동문 그리고 다리 건너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좀 숨겨진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굳이 이런 게 있지? 이번엔 목재와 청동을 조합해봅시다. 아니요 그냥 청동만으로 조합을 해볼게요.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모든 적에게 100만큼의 피해를 입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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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타르가 별로 없군요. 아니 타르랜다 청동 광산을 계속 노가다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 포션을 지금 써버리자. 하나 퐁 퐁이 아니다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이네. 어, 나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 제발. 파워업 한 번 더 했어. 잡았다. 나이스. 보물상자. 검 두 개. 방패 하나. 덜 끓는 광산도 이제 5성이야. 자 전부 다 안되네. 전부 다 안돼요. 둘 두 개만 돼요 두 개. 자 이번엔 목재만으로 해보겠습니다. 목재 경험의 물량 30초 동안 적을 무찌를 때마다 경험치 1과 용력 한 개를 획득합니다. 별로
자, 다 써봤죠? 타르는 HP 회복이고 청동은 폭탄이고 목재는 경험치고 돌이 뭐였지? 아, 맞아. 돌이 공격력 두 배였어. 일단 목재는 잘 안 쓸 것 같고 역시 타르가 제일 좋다. HP에다가 데미지 뻥튀기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20초 동안 이 핀피에 20%만큼 체력을 회... 개사기잖아! 그 펄의 물야! 어, 너무 좋은데? 야, 이게 최고다. 어? 이게 최고야. 신전 가보자. 어? 이거 큰일 났네? 쟤 뭐야? 와, 마법사도 있어. 와, 막 뒤로 밀리는데? 포션을 먹고. 어, 뭐야, 보스였어? 아, 먹지 말걸. 아니, 안 먹었으면 내가 죽었을 거야. 아, 근데 너무 어려운데요, 이제 난이도가? 포션이 없으면은 게임을 못 깨겠어. 아니, 피 차는 게 생각보다 느려. 차라리 풀피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 돌이랑 목재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15초 동안 100%의 확률로 회피합니다. 15초 무적이야? 와. 대박. 덜 끊는 광산. 5성으로 가봅시다. 뭐야 저건. 그러지 마 얘들아. 저리 가. 아, 얘는 애매한 게 공격을 자주 하는 애가 아니어서. 그쵸, 때리기 직전에 써야겠죠. 야, 그럼 피 안 난다, 야. 아, 얘는 파워업으로 패야 되는데. 아, 이거 못 잡겠는데요?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거 한번 써봐야지. 지금이야, 써! 뭐야, 내 캐릭터 안 보여, 아예. 장난해? 와, 야, 폭탄 뭔데? 나 버프 풀렸어! 나 버프 풀렸어요! 안녕! 뭐야, 이건 회피가 불가능하잖아, 아예. 와, 개쩐다. 별게 다 있네. 작은 그릇 만들기. 뭐지, 이게? 물 깃기. 강가를 오가는 중. 채색 준비? 타르 50개와 200원. 길을 섞는 중. 매직 아이템 만들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린붓 만들기, 목재 40개. 나무와 모기의 시체는 쓸데가 많습니다. 별의 돌 업그레이드? 아앗! 헐, 육성이 있네. 미쳤다리. 지역을 완료하면 별을 획득하고 난이도와 더 좋은 보물을 노획할 확률이 상승합니다. 와우. 오케이. 오랜만에 바위 좀 가볼까? 이전에는 나가자라와 그 신도들이 아홉 번째와 마지막 영혼의 돌을 같이 키고 있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네, 돌이. 깰 수 있을 것 같죠? 포션의 힘을 빌린다면 말이야. 이번엔 타르와 목재다. 체력의 절반을 회복하고 모든 부정적 효과를 제거합니다. 아, 별로 안 좋네. 가보자. 신전에서 독이 당신을 뭐? 어, 이제 독댐 계속 걸리는 거야? 어떡해. 상태 이상. 독 전문가래. 독이 몇 중첩이 되는 거야? 그리고 독이 걸리면은 뭐 피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왜 있는 거지? 조련사? 와, 뱀이 막 날라댕기네. 포션 먹어야겠다. 그럼 아직 조금만 더 버틸 수 있어. 와, 버텼다. 깼다. 거대한 보물? 제발, 매직 아이템. 검 두 개. 돌마법봉. 석궁. 육척봉. 독속성룬. 끝났어. 제기랄. 검 하나. 옌뱅. 나가.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신전 3개, 그러니까 별 3개면은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스가 나올 거예요. 아직 포션을 안 썼는데. 아이템 정리 좀 하자. 아이템이 너무 더럽다, 야. 마법봉 하나만 더 있으면 마법봉 상선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구입을 하고. 삼성 에다가 이걸 합쳐서 요렇게 돌속성 대검 42%의 확률로 확대 공격을 합니다. 범위 공격되네 이제. 야 잠깐만, 이거에다가도 조합되니? 혹시? 망치에다가도? 아 그럼 개쩌는 건데? 갑자기 들은 생각이, 망치는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망치라고. 좋아, 이제 난 범위 공격이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보자고.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이제 포션 쓸 준비해요. 개빡시니까. 포션 써! 23. 효과 완전 저항. 저항 되는 게 아니라 효과 회복이었네? 자. 깼나? 오, 야, 지하로 내려갈 수 있어. 보스 나오나? 나 피 별로 없는데? 재물의 방. 어머머머머. 헐. 헐. 설마 얘랑 싸워야 돼요? 횃불을 먹는 자 나가라자. 와, 잠시만요. 살려주세요. 방금 뭐 한 거야? 뭐지? 방금 뭐 한 거야? 하야. 응? 뭔가 제가 공격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안 맞는데? 저 던지는 건 맞고. 맞보는 건가? 살짝
아, 핥으려고 혀로 감쌀 때 때려야 이게 떨어지는 건가? 아, 근데 피가 너무 많아서 나 이거 못 깨겠는데? 얘가 시도를 하는데 내가 계속 때리고 있어서 풀리나봐요. 야, 근데 나 이거 못 깨. 안돼, 피해. 오! 야, 나 방금 방어막으로 막았어. 이거 방어막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이 공격? 어? 근데 폭주하네. 그래, 입회가 있어야지. 막았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 방패로 바꿨어야 됐는데. 신전을 다 깨고 보스를 잡아야 되는구나. 보스한테 직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데미지 두 배로 해서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전체 100 데미지. 마지막에 보스방 들어가기 전에 걔네를 한 번에 그냥 잡아버리고 지나가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여전히 빡세군. 얘네야. 죽어라! 미개한 잡몹들 같으니. 좋아, 피 12 남았고, 이 정도면은 깰만한 것 같아요. 방어막을 잘 쓰면서 말이지. 중첩 되면은 즉사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아! 피 달았다. 자, 지금 7중첩, 8중첩이에요? 만약 10중첩 되면 저 못 잡고 죽어요. 딜이 낮아서. 자, 9중첩.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10중첩? 안 죽었어요. 뭐지?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어? 그러게요? 데미지가 안 뜨네? 아, 내 피보다 중독이 많으면 딜이 안 박히네. 내가 쇠약해질수록 중독이 치명적이군요. 아, 이제 알았어요. 그 상태 이상 회복하는 거 해야지. 이거 아닌데? 잣됨. 이거였나? 하, 모자라. 어차피 돈도 벌어야 되니까 댓글든 광산이나 갑시다. 분해를 좀 해볼까요? 안 쓰는 것들. 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구나. 아, 이게
쟤네? 잠깐만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랑. 돌속성 석고. 이제 마법봉의 시대는 갔습니다. 그냥 버려요. 이거 공속도 느리고 아주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제 원거리 계열은 전부 다 석궁으로 갈 겁니다. 좋아. 봉을 다 분해하겠어요, 이제. 분해를 해도 디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조합을 해서. 아, 일단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 대검이랑 이 대검이 조합이 되냐는 건데. 그래? 되니? 되니? 이게 된다고? 그래? 그래? 와, 피해량 12야. 기다려봐. 둘이 안 합쳐지지? 그러면은 뒤로 가서 분해를 해가지고 사성대검 매직템무. 와, 피해량 17. 이제 4성짜리 매직봉을 만들면 되는데. 아, 바로 이거야. 아, 너무 좋아. 이 다음에 방패랑 검이랑 아니야, 도끼는 지금. 아니, 이 망치는 사성이어서 너무 많이 갔어. 마법봉이 없네? 8개 필요한데? 하고 이걸 이거랑 빰! 아! 이야! 오케이, 무장한 적들에게 2.4배의 피해를 입힙니다. 아, 근데 속성돌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속성을 입힐 수가 없네. 그래도 데미지가 엄청 세니까 싸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데나 가보자. 5성 뭐야? 데미지 왜 이래? 데미지 왜 이래? 자, 가자. 다 도지렴. 옳지, 잘한다. 옳지, 잘한다. 나 한 대 맞았어, 지금. 세상에. 쟤 물음표 뜨는데? 머리를 너무 세게 후려맞았나봐. 와, 5성 그냥 깨네. 나 최대야? 뭐야, 나 레벨이 최대예요. 아, 이 레벨 끝이 있어? 아,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열기 방패 7개 너무 많이 주는데? 검 3개 독성성은 2개. 오케이. 자, 이제 이것도 별 육성 됐고.